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한 사냥개들이 먼저 앞서 나가고 수색조 김치욱 씨도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상황. 먼저 위치를 파악하고 포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가까이 멧돼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장전을 하는 김치욱 씨. 멧돼지의 고통을 줄이고 본인의 안전을 지키려면 한두 발의 포획을 끝내야 한다. 목표물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조금씩 다가간다. 명중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둘러 내려간다. 멀리 멧돼지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명중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직도 멧돼지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는지 사냥개와 멧돼지 소리가 한데 엉켜 온 산을 울린다. 저 맞은 건가요? 저 싸가지 맞은. 그만. 그만해. 그만. 됐어. 수고했어. 그만. 하지 마. 됐어. 안 돼. 하지 마. 그만. 열띤 교전 후라. 그만. 사냥개들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양. 이리 와. 그만해. 그만해. 거칠게 맞서던 멧돼지는 이제 숨을 거둔 듯 잠잠하다. 한 차례 치열했던 전투가 끝났다. 이게 지금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30킬로. 한 40킬로 되겠네요. 40킬로. 이거 큰 거 잡으실 때는 얼마나 한 것까지 잡으셨어요? 지금 320킬로. 예. 320킬로까지 잡았는데. 제가 많이 다치고. 포획단원들은 사냥개를 동료로 여기며 큰 애착을 갖는다. 또 사냥개 없이는 포획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여길 정도로 사람과 사냥개의 호흡을 중시 여긴다.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 동물 멧돼지를 상대하기 때문이다. 워낙 개체 수가 늘어나가요. 인명 피해부터 농작물 피해 모지 훼손 참 나무 모목 심은 훼손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포획한 멧돼지를 들고 길이 있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길이 비탈진 데다 멧돼지의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동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끌고 올라갈까? 여기서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워낙 거리가 먼 게라 지금 산이 막혀가지고 잘 통화가 안 되는데. 산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 동료들과의 빠른 교신이 시급하다. 통수 한 불을 봐라. 예. 아직 산에 멧돼지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기다리던 동료들의 등장이 반갑다. 사람이 원래 그 불러야지 우찌 끄고 갑니까? 혼자서 안 되고 일행들 같이 끄어요. 포획물 운반은 물리적 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 중 하나. 특히 길을 찾아 산 위로 올라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원들이 작업에 동원된다. 이곳 거제시에 허가를 받아 수렵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약 15명. 현재 그중 6명이 멧돼지 포획단으로 활동 중이다. 이렇게 포획한 멧돼지는 땅에 묻거나 단원들이 식용에 사용하는 편이다. 잡은 멧돼지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유해동물 처리 지침에 따라 포획자와 피해 주민이 자가 소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라면 안 돼. 게임 때문에 할 줄 모르니까 말을 담아가지고.
등짐 자체로. 아이고 마. 아이 쫓겨난 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네. 여남이, 여남이 이제 내년 이때쯤 되면은 다크가 또 해체 당했기라. 저쪽 산에 가니까 완전 다 휘변났더라고. 아 그만 자리 없어. 계곡절 싹 돌아보니까 갑시다. 아 좀 먹이 터졌겠다. 겨울철이 되면서 먹을 것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멧돼지가 늘고 있다. 농작물부터 토끼, 들쥐 등 작은 짐승까지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잡식성 동물 멧돼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멧돼지의 횡포를 막기 위해 포획단원들은 오늘도 멧돼지에 맞서고 있다. 어느새 해가 진 저녁 시간. 멧돼지 포획단이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 중이다.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멧돼지가 큰 놈이 한 마리 그 뭐 아주 시급을 하고 어디 지금 산으로 막 어디 숲으로 어디 돌아가 있고 그리 겁을 내가 도망을 갔다 그 내려가고 있다고. 화가 난 멧돼지가